버스, 택시, 전철 등 각 교통수단 시설 및 이용 방법을 알아봅시다. 버스 정류장에서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버스 번호를 확인하고 탑승합니다. 현금 또는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버스비를 냅니다. 내리고자 하는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하차벨을 누릅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내릴 때 단말기에 카드를 대고 내립니다.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오면 택시에 탑승합니다. 목적지를 얘기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지불하고 내립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고 승차권을 구입합니다. 개찰구의 단말기에 승차권을 대고 들어갑니다. 전철이 도착하면 탑승합니다. 하차역에 정확히 내리고 나올 때에도 단말기에 승차권을 대고 나옵니다.